작가님이 신디커도 주고 모니터도 사주고 마이크랑 오이패까지 사주고 이 방음 부스도 이제 보증금도 다 작가님이 해주셨잖아요. 씨발 맞네. 내가 해준 게 없어. 씨발 그래서 난 버려지는 거야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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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아 참 내일은 여러분 면접이 있어요. 그 제 일반인 지인이 과연 방송을 할 수 있는 깜냥이 되는 아이인지 여러분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. 이 새끼 존나 억텐에 걔 노잼이다 하면은 그냥 바로 쳐내시면 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또 일반 지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면접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좀 아버지 면접을 위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현재 면접자는 대기 중에 있고요. 여자인지 남자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제 인스타를 보시면은 성별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여자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장발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이쁘셔? 그래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래 이쁠 수 있어. 사실상 나한테는 은별이 같은 느낌이지 뭐. 아니야 객관적으로 보면 이뻐. 근데 그 객관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야. 얘도 안 읽고 지낸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. 바나나툰이나 다른 데서 나온 적 있냐고요? 이 친구는 바나나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. 바나나툰에 토끼 관련 캐릭터로 나온 적이 있어요. 또 다른 힌트를 드리자면은 해당 화에는 꽈뚜룹이 등장합니다. 아 마루군이네. 한번 지금 면접자분을 한번 물어볼게요. 기분이 어떠신가요? 자, 제 자식으로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와나나가 아빠라면 어떤 느낌인가요? 아, 초창기에 은별이 향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은별이 누군진 아시죠? 아까 그분이랑 톡했는데 그분은 님 얘기 듣더니 채딸이냐면서 흥신소에 문의해서 없앨 수 있냐는데요. 왜요? 그럼 전 사라지는 건가요? 제가 혹시 요즘 방송을 열심히 안 켜서 아니면 빚을 다 갚아서 빚은 엄마한테 200대를 써드리게 갚을 수 있어요? 저보다 어린가요? 저보다 어리거나 예쁘면서 재밌다면 너보다 많음. 다행이구나. 늘탱이구나. 아니 저보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겠지만 굳이 필요한가요? 전부도 딸내미 거지만 전 뭐가 되는 거죠? 전 존재 가치가 사라져요. 들어오셔서 바로 노래 하나 하고 가시죠. 일단 가면 쓰시고 오케이 오케이. 존나 빨라. 존나 빨라 씨발. 그 노래는 나훈아 씨의 무시로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와 모이 이별인데 여는 두지 말아요. 일단 잠깐만 본인 나이가 어떻게 되죠? 26입니다. 26입니다. 이미 왕보이 본인은 뭐 방금 들으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굉장히 구수한 창법을 가지고 있어요. 그죠? 전공이 판소리 전공입니다. 몇 년 동안? 14년 했습니다. 창을 이제 소리를 했던 친구고요. 그 한여종에 있는 친구고 본인 과 내에서 아이유와 수지를 담당하고 있다고.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아 그래요. 그러면은 그 판소리 느낌 섞어서 그냥 바로 얼굴 공개하려면 노래하면서 공개할래. 편한 대로.
것이냐?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일까?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?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인가?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? 이게 맞는가요? 나만 이런가요? 내가 만일 못 본 지 어쩌고 혼이 되거들면 무덤 앞에 선난 돌은 망구석이 될 것이오.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 원통 알아주리라 믿으란 말이냐 속등머리.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슬슬 본인 닉네임도 슬슬 알려줘보세요. 저기 뭐 아직 후원 주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아까 옆에서 아이디 만드는 걸 도와줬어. 이것저것 하다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골라서 이제 했던 게 이제 밤냥갱입니다. 밤냥갱 1414. 예, 너무 잘 불러버리면 옆에 완화나포가 커진단다. 개소리 하지 마세요. 뒤지기 싫으면. 은별아, 그동안 재미있었어. 은바. 은바는 뭐예요? 은별이 바이. 바이? 아. 은별이 반응? 작가님이 날 딸내미로 생각한단 말이야. 어떻게 딸내미가 두 명이 될 수 있냐고! 저희는 의좋은 자매가 될 거예요, 은별 씨. 은별이 그렇게 생각 안 할걸? 은별인데 너는 제거 대상이야. 과장한테 전화해보자. 됐어, 그럼 속 좁은 애 같잖아. 존나 초해. 저거 아침 드라마에서 음흉한 계획 꾸미고 있는 새 식구가 하는 대사인데. 은별님, 저희는 일 좋은 자매가 될 거예요. 잘 지내봐요. 은별님, 저희는 일 좋은 자매가 될 거예요. 아침 드라마다. 잘 지내봐요. 귀여워,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어머, 진짜 우나 봐. 예, 방금 그 귀여워, 귀여워, 진짜 우나 봐 다시. 아이씨, 이거 따라. 아, 귀여워. 어머, 울어요? 울어요? 아이고 어쩌나. 아버지 어떡해요? 그건 뭐 울면 어쩔 수 없지. 이것도 수출 가나요? 오노야! 오노야! 큰일 났어! 작가님이 세 딸 드리겠대. 어? 작가님이 세 딸 드리겠대. 딸이 있었어 원래? 너? 당연한 거 아니야? 근데 뭐 솔직히 우리도 엄마 없는 데서 자랐으니까 혹시 어머니 역할로는 괜찮지 않을까? 저분이 내 어머니가 된다고? 야 너, 너 저분이 남자였으면 이렇게 쿨하게 나올 수 있었어? 아니 뭐 여자니까 뭐. 너 지금 여자면 다 좋다 이거야? 아니 감히. 상황을 본다고. 상황을 왜 보냐고! 작가님 참 모르신데! 작가님 참 모르신데 나중에 포르쉐 들고 돌아와가지고 아 미안해 은별아, 여기는 얘가 타야 돼서 너는 그냥 걸어서 와. 아니면 택시 타고 오던가. 이러고 갈 거 아니야! 내 자리는 원래 없잖아. 너는 뭐 보기에도 없어 이 병신 같은 년. 끊어봐. 아니 왜? 가지 마. 오늘 아니야 오늘. 어떡하지? 좋았잖아요. 저희 행복했잖아요. 와빌리지. 제가 빚을 다 갚아가서 필요 없어진 건가요? 작가님이 신디커도 주고 모니터도 사주고 마이크랑 오이백까지 사주고 이 방음 부스도 이제 보증금도 다 작가님이 해주셨잖아요. 씨발, 맞네. 내가 해준 게 없어. 씨발, 그래서 난 버려지는 거야. 여보세요. 원호야. 응? 인사해라. 새 동생이다. 새 동생이다. 동생이? 내 동생이 아니야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저 너무 실물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밥 한 끼 하시죠? 아, 뭐 초에 뭐 남는 게 시간인데요. 뭐 내일 가능하세요 혹시? 미친 새끼야, 나랑은 밥도 안 먹어 지금 놀자 안 해줬잖아. 저 여자 아주
계획적인 사람이야.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작가님도 뺏어가고 원우도 뺏어가는 거라고. 죽음이... 안녕하세요, 은별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은별님.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나카 스키테 스키 스키테 도레다케 주요이오사